당첨되고 나서 황문이 형이 데일리 MVP를 노리고 있었는데 당첨이 되고 황문이 형이 제가 역전타를 쳐서 형이 데일리 MVP를 혹시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와, 진짜 뺏겨버렸네 또. 와. 저기 위에까지 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진짜 애국가 할 때부터 좀 분위기가 달랐고 다음에 1차전이 좀 중요하니까 네. 1회부터 좀 전력 피칭을 해서 점수를 안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MVP 이렇게 성문이 형한테 뺏겨버렸는데 제가 다음에 또 등판 날에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어땠어요? 한마디 많이 해주세요. 네. 파이팅!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네, 아직 구승 남았습니다. 아직 긴장 많이 돼서 오랜만에 근데 진짜 고척에서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되더라고. 오늘 반응도 많이 오고 진짜 팬 여러분이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좀 힘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까 우진 선수가 뭐 데일리 MVP 뭐 얘기해 줬어요.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. 아니 우진이가 자기가 6이닝밖에 안 던져놓고 갑자기 저한테 루트 잡혔는데 그렇게 의외하시는 거예요? 저 7인 던진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 6이닝밖에 안 던져놓고 내려와가지고 동점 만들어서 동점 되기 전에 형 빨리 점수 내서 동점 돼가지고 형이 결승 다쳐서 데일리 MVP 뺏어가지 말고 빨리 점수 내래요. 회상 좀 마셔. 근데 바로 다음에 동점 얘 때문에 동점 된 거야 오늘. 말이 시가 됐어. 아, 뭔 소리예요? 아니, 너 덕분에 데일리 MVP 됐다. 아니 왜 경기 잘해놓고 이렇게 4대4에서 아마 말했을 거예요. 4대4에서 4대3에 형 수비 나가 있었는데 혹시 불안해가지고. 아니 형 4대3에 수비 나가 있었어. 아니야. 멋져나. 아니야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동점 돼서 아 형 여기서 형이 쳐가지고 아니 백호가 치고 뭐야 동점이 되고 여기 안에서 얘기했잖아. 아 맞아. 4대4에서 맞네. 4대4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예언 좀 많이 해줘. 맨날 시즌 때 갈굽이 바빠가지고 뭘 가요? 형 맨날 맛집이라고 하는데 가을려고 되니 가을려고 되니까 응원해주더라고요 처음으로. 뭘 이제 처음으로 응원해? 처음으로 응원. 시즌 때는 자기 선발 던질 때만 오늘 하나 뭐 하나 쳐줘 이러고 선발 아닌 날은 오늘 이제 상대 선발 누구냐고 물어봐요. 또 아이스크림처럼 녹겠네 이래요. 저주하고 시합하더만 저주받고 시합 들어가는. 아니요. 근데 자기가 이제 막 선발 던질 때는 막 나와서 아 형 오늘도 잘 부탁해요 저거. 저한테 맨날 시험 때라 그래. 시험 때네. 근데 별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믿음이 가는 거. 근데 우진이 선발 던질 때 그지 점수 타자들이 못 뽑아준 거 같은데 못 뽑아준 거 중에 제가 결승타는 네 번인가 친 거 같은데. 강살타 두 개. 땅볼이라고 땅볼 탔죠. 강살타는 결승타에 안 들어가요. 땅볼 타점 두 개. 주자 3루에 땅볼 타점 두 개. 둘이에요. 그리고 홈런 하나. 아, 병살타 타점 하나. 최원 그 마지막 두산전에도 홈런 결승타. 결승 홈런 두 개. 결승 땅볼 타점 두 개. 두산은 네 개 마지막에 홈런 쳤다고? 응. 아, 선제 투런 홈런. 결승 그거 너 아니었으면 너 노디시였어. 9회 점수 했으니까. 노디시전이었어. 아, 9회까지 던졌지 그러면. 오늘 6회밖에 안 던졌고. 아, 순치자였잖아. 아, 이 물집 때문에 안 내려온 거 다 아는데 아니, 팬들이. 7회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 게임이 중요하니까 또 팀 퍼스 정신이라면 무시 못 하죠. 안 하고 싶네요. 아니, 선수 뭐 해야죠. 배우 선배님만 상대하고 내려오고 싶다. 다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. 근데 괜찮아요? 자, 한번 보여주세요. 뭐 아예 멀쩡한데? 어디다 쳤다는 거야? 아니 오늘 좀 어깨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? 그러니까요. 지금 가을이라고 많이 어깨 올라오신 것 같은데. 아 저 가요. 근데 저는 뭐 MVP도 뺏기고 뭐 그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? 왜 하는 거죠? 솔직히 50만 원 받아야 되죠. 아아 맞죠? 맞죠. 아니 다 줘도 되죠. 다 우진 선수한테 다. 아빠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우진이 반띵 해야지. 네? 네? 반띵 해야지. 뭐라고요? 뭐 성문이한테 50만 원 받아야지. 그렇죠. 아 반띵. 맞아, 반띵해서 맞아. 50이구나. 받아야지. 받아내세요. 번호수도 있겠다. 원래 8이닝 던져야 되는데 7이닝밖에 안 됐어. 아 6이닝밖에 안 됐잖아. 7이닝은 던졌어요. 지금 여기 손가락에 심장 뛰고 있는 거 같아. 아파가지고? 네, 얼얼했어.
조용하게 디자인해주세요.